어렸을 때 그 아래에 베리고 들어오면 그거를 그냥 두껍게 썰어가지고 숯 저렇게 깔아놓고 그냥 숯에다 올려놨어. 숯의 향이 딱 되는 고기 먹을 때 그 맛이 또 특이해요. 대부분 살들이 다 통통해. 그치, 생각보다 살이 많지. 살이 많아. 나름대로 잘 먹고 다니나 봐, 얘네는. 여기 아프리카에서 굶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 은정이는 원래 데뷔작이 뭐였죠, 데뷔작? 나 명랑소리야 성공기라고. 아까는 물 뿌려서 안 됐슈. 안 됐다니? 마음 쓰지 말라니? 미래의 경양지 커플. 사진 밑에 이런 사람 붙겠다, 꾸치 오빠. 아, 그게 데뷔작이야? 네. 아니, 근데 99년도에 미스월드로 데뷔했죠. 미스 뭐? 미스월드?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이쁜 미스월드? 아니요, 저는 국내 대회 1등. 아, 1등 했어. 이런 거 다 알고 이렇게? 인대 주식이야, 그럼? 아, 그렇구나. 쉽지 않은 거잖아. 와, 멋있다, 야. 오. 아유, 당연하죠.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당연하죠.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우연찮게. 우연찮게. 그냥 웃겨. 그렇게 얘기하면 말투가 웃겼어. 아, 뭐,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야. 근데 여기서 차에서 자고. 쇠파리한테 물리고. 태우는 데뷔작이 뭐야? 나는 영과 땡칠이. 영과 땡칠이 나왔었어? 아 진짜? 자, 화면 보시죠. 아 진짜? 거기 뭐 프랑켄슈타인 나오고 강씨. 아 진짜? 원래 애기 강씨? 아니야, 데뷔작은 그거 아니, 아니고 그거 나 나왔었어? 어떻게 알아? 부끄러워해 근데. 아, 봤어. 진짜로? 애기 강씨? 원래 내가 1987년도에 한국 중국 합작 영화 똘똘이 소강씨라고 했어. 한중 합작 똘똘이 소강씨. 근데 다 나 중국 사람인 줄 알았었어.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나랑 우리 엄마로 나오는 여자 귀신 빼고는 다 중국 사람. 아, 지금 한류를 내가 뚫었지. 진짜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강씨가 정말 인기 진짜 많았는데. 아, 많았지. 닭똥집이래. 새똥집. 규환아, 너는 뭐야, 데뷔작이? 저는 예전에 그 엠모 방송국에 테마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테마 게임 알아. 나오는. 알아. 잠깐만, 근데 지금 미안한데 데뷔작이 계속 겹친다. 지금 시식을 하고 있는데, 새똥집을? 규환아, 먹어. 진짜 닭똥집이랑 똑같아. 맛이 엄청 맛있냐? 나한테 되게 반갑다, 그거. 테마게임 오랜만에 듣고 진짜. 아, 됐어, 얘기 안 해. 똥집. 니가 나가. 아니, 쭈르륵 오다 보니까. 준비 살벌하게 하고 있어. 야, 너무 궁금해, 진짜. 데뷔 물어볼 때. 준비 진짜 많이 했거든. 막깔스럽게 얘기하는 거. 혹시 화난 거야? 화난 거 아니고? 됐어, 뭐. 이틀 정도 삐져있을 거야. 이틀 정도? 내 우빈이랑 네. 친구인데 잘 안 맞아. 형님은요? 모두 잠든 애가 데뷔예요? 그게 데뷔곡이고 나는 사실은 그 노래 발표하고 많이 익은 거 아니에요? 그 발표하고 그 많이 익은 거 아니에요? 주환아, 규환아, 화났니? 규환아 입지 않았어요? 화난 거 같아. 아, 아직도 어.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줄게. 이메일 주소 줘. 이메일 써서 보내줄게. 그럼 나 진짜 궁금한데 왜냐면 진짜 형이 다 휩쓸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나 이 정도까지 인기 많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이 정도로 특별한 건 없는데 하나는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부산 갔다, 부산에서 헬기 타고 거제도 갔다, 거제도에서 다시 왔다가 부산에서 다시 광주 갔다가 광주에서 다시 경기도 근처에서 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서울까지 오고 하루 스케줄. 와, 진짜? 그런 적도 있고 자동차 번호판 너무 뛰어가니까 번호판 아예 뛰어서 앞에 유리창 앞에 다가 그러니까 이거 김원준 차다 해가지고 그 번호판 기념으로 막 떼가는 거예요? 와. 지금 몇 집까지 냈죠 형님? 솔로는? 9집까지 냈고 그 다음에 M4 활동을 했지? 그 이후에 좀 쉬다가 다 완성됐나 보다. 어? 완성? 와 뿌려다가 와 금방 거친다. 소리도 맛있어.
빼커. 그러니까 살도 많고. 아침에 먹은